보이지 않는 기술이 미래를 움직인다. 인류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기술. 인간의 행복과 미래를 위한 기술. 대한항공의 첨단 항공 우주 기술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 사업뿐만 아니라 유인 및 무인 항공기의 개발, 제작, 정비, 성능 개량 등 항공기 제조 사업도 수행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항공사이며 인공위성 및 우주 발사체 개발 등 우주 분야 사업도 병행하고 있는 글로벌 항공우주 종합기업입니다. 대한항공은 1976년 국내 최초로 500MD 헬리콥터를 생산함으로써 국산 항공기 시대에 막을 열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F5 전투기 제공호를 생산하여 국내 항공산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고 1990년대에는 중형 기동 헬기인 UH-60 헬리콥터를 생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체 국산화는 물론 성능 시험과 개조 작업까지 순수 우리 기술로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KT-1 훈련기의 동체와 조종석 캐노피를 개발, 제작하고 F-16 전투기 날개와 후방 동체를 제작하는 등 항공기 개발 및 생산 분야에 기술을 축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형 기동 헬기인 수리온 개발 사업의 후방 동체 및 꼬리 날개 부분을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무인기 분야에서 국내 최고 업체인 대한항공은 반경 50km 영역에서 3시간 정찰 임무가 가능한 근접 감시 무인기와 반경 80km 이상 영역에서 6시간 체류 성능을 갖춘 전술 무인기를 개발하였으며 현재는 15km 이상의 고도에서 24시간 이상 운용이 가능한 최고 성능의 대형 전략 무인기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축적한 항공기 개발 및 제작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향후 한국형 공격 헬기, 차세대 전투기 및 민간 중형 항공기 등의 성공적 사업 수행과 국가 경제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1980년대 중반부터 세계 항공기 개발 시장에 진출하여 각종 항공기 공동 개발에 주요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5억 불 상당의 동체 및 날개 등 주요 구조 부분을 수출하였습니다. 주요 참여 사업으로는 1994년 110석 규모 717 항공기의 기수 부분 동체 설계 및 제작을 시작으로 현재는 미국 보잉사의 737, 747, 777 항공기의 날개 구조물과 767 항공기의 후방 동체를 제작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최첨단 항공기인 787 및 747-8 기종의 동체와 날개 구조물의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럽 에어버스사에는 A330과 A340 항공기의 중앙 동체, A320 승강탑, 초대형 A380 항공기의 날개 구조물을 제작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에 착수한 A350 국제 공동 개발 사업에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 엠브레어사가 개발한 EMB-170과 190 중형 항공기의 동체 구조물도 제작,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테크센터 내에 첨단 항공기 동체의 주재료인 탄소 섬유 복합 소재 부품 제작을 위한 자동 적층 장비, 레이저 프로젝션 시스템, 일체형 동체 자동 제작 장비 등 총 7천여 종의 장비는 물론 설계 및 제작 분야의 최고 수준의 전문 기술 인력을 갖추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총 71만 제곱미터 규모의 테크센터 내에 대형 경납고와 주기장, 최첨단 도장시설, 전자 및 보기정비센터 등 항공기술이, 정비, MRO 사업을 위한 완벽한 설비와 3천여 명의 전문 인력을 가지고 현재까지 군용기 3,500대, 민항기 2,000대 이상을 정비, 성능 개량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고의 항공기 MRO 전문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군용기 정비 및 성능 개량 분야에서는 국군의 F-4 전투기, P-3C 대잠 초계기, 500MD, UH-60, CH-47, 링스 헬리콥터, 미군의 A-10 공격기, F-15 전투기, F-16 전투기, CH-53 헬리콥터 등 다양한 항공기의 정비 및 성능 개량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차세대 전투 환경에 필요한 유인기의 무인화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항기 정비 분야에서는 당사가 보유한 747-400, A-300-600 항공기와 유나이티드 항공의 747-400 등 연간 약 120여 대의 중정비를 수행하고 있으며 개조 분야에서는 여객기의 화물기 개조 및 747-400, 777 항공기의 기내 좌석과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747급 항공기 수용이 가능한 도장 경납고는 친환경적인 최첨단 시설을 구비하고 국내외 항공사를 대상으로 연간 30여 대의 항공기 도장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공전자 및 보기 부품 정비 분야에서는 자사 운용 항공기 부품의 80% 이상을 자체 수리 및 정비할 수 있는 높은 기술력과 품질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민간 및 군용 항공전자와 보기 분야 부품에 대한 정비 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품 품질에 대해 많은 고객사의 호평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은 항공 제작 분야의 국제적 인증인 AS9000대과 국방 품질 시스템 인증 등을 획득하였고 정비 분야는 우리나라 국토해양부 및 미국 연방항공국, 유럽 항공안전기구의 정비조직 인증을 받는 등 완벽한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제품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최고 파트너상을 여러 차례 수상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에 항공기술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인 및 무인 항공기, 인공위성 및 우주발사체 등의 개발을 비롯한 첨단 기술력 확보를 위해 집중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개발 분야에서는 1991년 국내 최초로 민간용 5인승 항공기 창공 91을 자체 개발하였고 이후 KT-1 훈련기와 군용 항공기, 보잉사의 787과 에어버스사의 A350 등 민간 항공기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능의 무인 항공기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첨단 IT 기술을 항공 분야에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에 접목함으로써 항공기의 실제 운항 경로를 영상으로 보여주고 분석할 수 있는 영상 기반 비행 이력 분석 시스템, 야간과 악천 후에도 비행이 가능하도록 조종사에게 비행 지역을 3차원 영상으로 제공하는 헬리콥터용 정밀 항법 장비 및 통합 전자지도 등
항공기 안전 운항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항법 지원 장치를 개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보고인 우주 개발에 적극 참여해온 대한항공은 우리나라의 최초 위성인 무궁화 1, 2, 3호, 아리랑 1호 및 2호 사업에서 위성 본체 구조 개발을 담당했으며 아리랑 3호, 5호 및 통신 해양 기상 위성 사업에서는 위성 본체 및 통신 안테나와 태양 전지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우주 분야의 경험과 기술력을 가지고 한국형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체계 종합 및 로켓 엔진 개발을 담당하는 등 우리나라 우주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항공우주 종합기업 대한항공. 앞으로도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첨단 기술과 앞선 노하우로 하늘과 우주를 향해 무한한 꿈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엑셀런스 인 플라이트 코리안 에어.